있을 때 연락해라 두고. 아, 구라 형 같은 경우는 나는 술을 많이 안 근데 구라 형은 술을 많이 안 먹어. 사실 뭐 이렇게 사생활적으로 이렇게 그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큰 정보를 하나. 뭐지? 비제 뭐야? 자 얘기해 봐. 나도 일단 하나 주고 있어. 조용해. 야 잠깐만.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.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싸워라. 야 여기서 있어. 여기서 얘기 안 하는 사람 지는 거 아니야? 가지고 있어. 그래서. 21살짜리 감성이 예민한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야. 이혼남. 갑자기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? 아니, 이렇게 어머니 팔순이었어. 어머니 팔순이라고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? 어머니가 날 보니 요만큼만 얘기할게요. 갑자기 대성 통곡하더라.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처음이야. 요만큼만 얘기할게요. 원래 강남이나 이태원 이렇게 뭐 경단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김구라 씨가 요즘 자주 출몰을 해서 대박. 굉장히 화사한 얼굴로 앉아있다라는 사실만을 야 그럼 이거 이단 이런데 그 있잖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.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한밤의 TV연에 회식을 했는데 김준호 씨네도 거기 왔다 갔다 그러더만 이게 택배 가지고 먹는 생맥주집. 저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얘기만 하면 되고.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.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아는 동생하고 해서 가서 이거 대고 몇 잔 뽑아 먹었어요. 그때 화사하게 웃었지. 뭐 앞에 여자가 있는데 그럼 죽상하고 있어? 여자 있어, 여자 있어. 야 이거 막이다 이거. 아니, 야 뭘 대박이야. 나 이것도 못해 그럼?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왜냐면 저는 남자분들이랑 통화할 때 2분 이상 안 해요. 근데 저랑 김구라 씨는 통화하면 20분을 합니다. 진짜? 각각 네트워크를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를 끊어야 되겠네 이제.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게 말이야 나 다음 주에 민종이랑 만나게 됐으니까 전화할게. 근데 전화가 안 왔어요. 왜 안 왔겠어요? 그냥 화사하게 웃고 있어. 그건 아니고 그 정도면 지인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. 아니 김민종 씨는 제가 좀 여성분들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. 많이 소개를 제가 해주고 있어.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좀 병풍도 많이 좀 서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. 네네. 네, 그리고 그날에 병풍 아니었잖아. 아 그날은 내가 뭐 만났어. 그냥 그날 화사. 저는 김구라 씨보다 그래. 김화사로. 아 김화사 씨. 나 마마부야. 마마부야. 나 마마부야. 왜냐면 경기단 그쪽 잘 안 가거든. 아니야. 꽃이 피어 있다고 요즘 소문. 그게 아니라 꽃이 피어 있다고.